서유 씨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뭔데요? 제 거예요? 서유 씨 연예인이 아, 나 싫어. 안 그래. 그럼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모르죠. 네, 궁금합니다, 서유 씨. 아, 서유 씨. 어, 긴장하네. 길어. 긴장하네. 오, 서유 씨. 딱 적당한 끼의 소유자인 당신. 놀 땐 신나게 놀아서 사람들에게 좀 놀 줄 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이성에게도 인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여기까지.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로만 남을 때가 있군요. 그런 당신에게 2018년엔 기다리던 운명의 상대가 나타납니다. 오! 나보다 낫네. 난 2년 뒤라 그랬는데. 운명의 인연인 만큼 더더욱 노력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오래오래 사랑이 맞아, 이어집니다. 올해 나타납니다. 몇 월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몇 월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좋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전국을 찔렀어요. 하지만 남들을 즐겁게 해준 분위기 메이커로만 남을 때가 있군요. 근데 여기 올해 운이 이쁘잖아. 찍었어. 그래. 짝, 잠깐만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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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짝, 어! 짝, 어! 뭐야! 내 거야? 내 거야? 나도 봤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 김숙 씨 거 4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김숙 뭐야? 너무 궁금합니다. 예. 예. 한번 쭉 봐봐요. 아, 어, 좀 꽤나 긴 거 같은데? 7월 6일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1975년? 네네 맞습니다. 저보다 누나시네요. 뭘? 이제 알았습니다. 저 12월입니다. 예. 당신이 원하는 이성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당신의 현재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욕심만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동병상련이에요. 언니나 저나. 너무 냉정하게 써주셨네. 근데 언니 욕심이 사실 엄청 크진 않은데 어려워요. 그냥 집안일 잘하고 조신한 남자를 원하시는데 그런 남자 찾기도 힘들거든요. 올해에도 몇 번의 만남이 있을 운이지만 너무 욕심만 앞세워 조건을 따지다가는 운명의 상대를 평생 놓칠 수도 있으니 이것만큼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뭐야, 돈 버는 남자 만나야 되나 그러면? 내가 조건을 따진다. 이게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김숙 씨의 조건이 조신하게 뭐예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 내가 집에 일하고 딱 들어왔을 때 아침밥이 차려져 있고 저녁밥이 차려져 있는 그런 워라벨. 저녁을 챙겨줄 수 있는 남자. 그냥 하우스 헬퍼를 쓰세요. 무슨 소리야. 조신한 일모 종사하는 남자. 예. 아 그럼요. 예. 네. 쿵땅땅땅 뚱땅땅. 소유 씨가? 아 네. 네. 아, 뭘 이게 맨건이 그냥 오빠 길다요. 오? 오! 남들보다 더 긴 겨울을 지내온 당신. 어? 됐어. 아니야. 됐어. 아니야. 야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아니야, 아니야. 소유야 거기까지만 하자. 아니, 뒤에 그 다음이 좋아요. 네. 긴 겨울이었어. 예. 드디어 때가 왔군요. 아 머리 아파. 아. 추운 겨울 이겨낸 새싹이 따뜻한 봄에 싹을 피우듯이 어머 힘겨웠던 당신의 연애사에도 꽃이 피어날 날이 드디어 오겠습니다. 어쩌면 여러 명의 상대가 동시에 나타나 어머 어머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요? 네. 제가요? 좋은데? 저희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중에가 아니라 셋 다 좋아요. 저만 나쁘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소울메이트 우리 왜 이렇게 호스트들이 다 혼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혜영 씨, 우리 오래 함께해요. 오늘 나 보니 굉장히 신났어요. 그렇죠.